남북 경제가 통합이 되면 2050년에는 세계 5위까지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남북경협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일 텐데요. 남북경협이 결국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활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창고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익이 비용에 비해서 50% 이상 높다. TF에서는 통일시의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도 남북경제가 통합이 되면 2050년에는 세계 5위까지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이 북한의 전력난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물류의 섬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도상에서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도로와 철도가 끊여져 있기 때문에 물류망에서는 섬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더 도약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끊어져 있는 철도와 도로의 물류망을 연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북방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북극항로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양한 물류 차원에서의 어떤 돌파구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이 정책적으로도 러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 그리고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몽골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정책적인 지향점이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주변국들의 정책들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전된 모습들이 조금 더 보여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 소위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이 H라인 벨트에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신북방정책이고 이 왼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 신남방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방정책의 핵심은 나진아산, 그리고 그 남북러 PNG 연결 사업, 그리고 북극항로, 그리고 그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유휴 전력들을 가지고 오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내용들이 신북방정책의 핵심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방경제권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극동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15개의 선도개발구역과 5개의 자유항을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협력 노력들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대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충분히 너무 잘 아시는 프로젝트일 텐데, 그 전 세계 GDP의 30%, 전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65개 국가를 참여시킨다라는 구상이고요. 이 일대일로 사업에 남북중로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전력망 연결 사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그 AIIB에서 중점적으로 그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들은 주로 이러한 연결망에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그 연장선상에서 AIIB에 대한, 이건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AIIB 같은 경우도 먼저 IMF에 가입해야 AIIB에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가능하다라기보다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추후에 북핵 문제가 좀 진전이 되고 협력이 진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취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경제권은 뭐 EU나 나프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75%, 그리고 GDP의 70%가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우리의 신북방정책들이 만날 수 있는 주변국들의 협력 의지가 상당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향점이 상당히 비슷하게 만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방경제권 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인데요. 먼저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한 다자협력 사업과
북한을 제외한 한중러나 한중러몽까지 다자협력 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해나가고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좀 진전이 되면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안에 북한을 가지고 들어온 형식으로 고민을 해나가야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이든 동북아 경제권이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먼저 추진이 가능한 다른 사업들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자협력으로 추진된 바 있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나진화산 프로젝트와 같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말씀드린 국제협력 기제, 그러니까 중목러 경제회랑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제협력 기제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신북방정책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우리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GTI 간에 어떠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가서 이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T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측도 필요성 때문에 처음에 트레디피에 가입을 했다가 지금은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GTI의 협력체 안에 다시 어떻게 북한을 가지고 올지 꼭 GTI의 협력체가 아니더라도 그 동북아 삼각권에 상당히 좋은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는 물류적인 위치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북한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기존에 있는 협력 기제들을 토대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방 경제권 형성의 정치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 국내 국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북방 경제권의 비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이 결국은 선천적 조건으로 분단을 가지고 태어난 청년 세대들의 그 통일의식이나 뭐 남북협력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관련 국들과 주변국들과 이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이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이러한 이익들을 함께 향유하자라고 설득을 해나가는 어떤 고민들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